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은 공소취하하고 이 구속자들을 당장 석방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불사하는 심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민중의 저항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 유신부활 장기 집권 음모와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사법부 1심 대법무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들은 국정과 함께 이 사법부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사법적, 역사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중법정, 추첨제 방식이 아닌 대법정 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법정에서는 사실상 무죄를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인재 파괴를 박근혜는 그러한 심판에 당기려야 됩니다. 저희 토막투발을 지지하시던 지지하시던 지지하지 않으시던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저희 토막투발의 부모님이라는 말을, 당원이라는 말을 지적하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양심들이 다시 움직여서 박근혜 독재 정권을 지축을 흔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우리 통합진보당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 국민들의 민주 소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4월 19일 원국민대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그 힘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박근혜를 심판합시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신념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구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들을 만나는 주민들이 이제 오해를 풀고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등을 돌렸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단체, 단체 회원들이 저희 손을 붙잡고 지지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통합진보당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동지들을 무죄 석방시키고 육사 지방선거에 승리합시다. 그리하여 정의의 법을 승리의 법을 법으로 만들어 갑시다. 저희 경기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깃털만 기소를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혐의가 없다라고 면제를 씌워줬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첩조작 사건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남재준을 파면하지 않고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남재준을 파면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기 의원 다같이 함성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